애들 너무 보고 싶어요. 왜냐면 친구들과 같이 재미난 장난감으로 즐겁고 신나게 노는 게 뿌이는 너무 행복하거든요. 사랑해요 친구들. 자 그럼 오늘도 씩씩하게 출발. 지난번에 뿌이가 콜록콜록하니까 콩순이가 뿌이에게 달콤하고 맛있는 주스를 주기로 했었죠. 이번에 만날 장난감은 똘똘이 주스 믹서기예요. 우리 다 같이 만들어 볼까요? 짜자잔! 이 똘똘이 주스 믹서기는 진짜 과일 넣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예쁜 색 모래를 넣어서 과일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주스예요. 자, 주스를 만들 수 있는 믹서기, 주스를 만들 때 필요한 예쁜 모래들, 그리고 놀이판, 예쁘게 담아놓을 수 있는 컵들과 이런 그릇도 있고요. 그리고 예쁜 모양의 과일 틀을 만들 수 있는 과일 틀도 있어요. 그리고 빨대, 도마, 칼과 숟가락도 있고 예쁘게 담을 수 있는 장식들이 있어요.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열심히 뛰어놀았더니 아 힘들다. 목도 마르네. 콩순아! 아! 콩순아! 콩순아 정신 차려! 어떡해. 콩순아 괜찮아? 뿌이 놀랬잖아. 너 뭐야 정말. 개구자. 미안해 콩순아. 난 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재밌게 해주려고 그랬지. 너 너무 열심히 놀아서 우리 같이 주스 만들기로 한 것도 까먹었구나. 어머 맞다 미안해. 우리 빨리 만들러 가자. 어 콩순아 여기 봐. 내가 다 준비해놨어. 우리 같이 친구들하고 재밌게 만들어보자. 자 화이팅! 자 친구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만들어볼까요? 색깔들이 이렇게 예쁜데 이거 주황색 같은 경우엔 오렌지 주스가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. 그 이 모래들을 이 과일 모양 틀에다가 넣어서 만들어 볼 거예요. 콩순아, 너는 어떤 과일 제일 좋아해? 나는 새콤하고 달콤한 포도 좋아해. 어, 그래? 그러면 우리 포도 모양 한번 만들어 볼까? 자, 그러려면 보라색을 해야겠죠, 친구들? 보라색을 여기 담아볼게요. 조금씩만 담을게요. 너무 많이 하면은 또 남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반만 담고 과연 와! 와 느낌! 이거 차량 만지는 느낌이에요. 우와 이거를 이렇게 좀 한 다음에 포도 모양 틀에다가 넣어서 만들어 볼게요. 여기다가 모래를 꾹꾹 이렇게 담아주면 돼요. 친구들 푹신푹신하고 찰흙놀이 하는 기분이에요. 이렇게 만들고 여기 끝에도 꼼꼼하게 해주면 아마 과일 모양이 더 예쁘게 나올 거예요.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도마에다가 얹어볼게요. 와 예쁘다. 포도 모양이 나왔어요. 예쁘다 친구들. 이 포도를 칼로 좀 잘라볼게요. 오 잘린다. 쓱싹 쓱싹. 자 이렇게 자른 포도를 여기 믹서기에다가 넣어줄 거예요. 슈 진짜 과일 주스 만드는 것 같죠? 뿌이도 너무 신기해요. 재밌어. 이번에 뿌이는 좀 새콤하게 달콤한 포도가 있으니까 새콤하게 오렌지를 만들어 볼게요. 자 이렇게 해서 또 탁! 와! 오렌지 만들어졌어요. 예쁘죠? 그러면 또 잘라서 쑥싹쑥싹 이번에 한 번만 자를게요. 여기다 또 넣어주면 돼요. 오!
둘이 섞이면 색깔 예쁘겠다, 그쵸? 자, 이제 이거를 뚜껑을 닫고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고 여기를 이렇게 당겨줄 거예요. 근데 이걸 여기를 잘 잡아줘야 돼. 안 그러면 과일이 다 튀어요. 알았죠, 친구들? 자, 그럼 돌려볼게요. 자, 슝! 오! 슝! 와, 돌아간다! 와, 진짜 신기해. 친구들, 보여요? 돌아가요. 자, 와! 돌아간다! 홍순아, 이거 봐! 완전 신기하지? 오! 자, 돌렸어. 이제 된 것 같아요. 완성! 자, 그럼 이제 음료를 여기다 담아볼게요. 자. 와, 예쁘죠, 친구들? 보라색하고 이제 상큼한 오렌지가 들어가서 빨대도 꽂아주면 짜잔! 완성! 자, 콩순아, 목마르지? 얼른 마셔봐. 맛있다. 막 해변에 온 것 같아. 와, 맛있어. 자, 그러면 이번엔 뿌이는 딸기 바나나 쉐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러려면 빨간색과 딸기 바나나. 빨간색 모래를 또 조금 담아주고 노란색 같은 이 연두색 모래를 여기다 또 담아주고 딸기 모양도 완성이 됐습니다! 그런데 약간 강아지 발자국 같지 않나요? 뿌이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? 여기다가 넣어주고 다음 바나나! 바나나는 작아서 금방 만들겠어. 자, 바나나도 한 번, 두 번 잘라서 넣어줍니다. 자, 근데 친구들, 여기에 보면 우유가 있어요. 이 우유도 채워준 다음에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. 우유는 여기 하얀 색깔로 넣어주면 우유가 됩니다. 아이고. 자, 이렇게 우유를 넣어주고 이 숟가락으로 좀 이렇게 비벼주세요. 그러면 우유가 됩니다. 그러면 우유 완성! 이제 여기에 우유도 넣어볼게요. 과일 주스 만들 때 우유를 넣으면 더 칼슘도 많이 들어가고 더 건강한 거 알고 있나요, 친구들? 돌리겠습니다! 슝! 슝! 오! 아까보다 색이 많으니까 더 예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. 돌아간다, 돌아간다. 맛있는 딸기 바나나 쉐이크. 자,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. 이것도 컵에 담아볼게요. 뿌이는 이번엔 여기다가 담아볼게요. 자, 슉슉슉슉. 또 빨대를 꽂으면 딸기 바나나 쉐이크 완성! 여기다가 민트잎을 이렇게 올리고 초콜릿 모양의 스티커를 이렇게 올리면 진짜 완! 뭐라고, 콩순아? 콩순이가 자기 거에 민트잎 안 올려준다고 서운해요. 콩순이도 하나 올려줄게요. 자, 콩순아 여기 넣어줄게. 넣고 자, 그럼 뿌이도 딸기 바나나 쉐이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진짜 맛있다, 친구들. 막 하늘을 나는 기분이에요.
이게 무슨 소리지? 누구야? 누구야? 파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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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닥. 아, 요새 너무 먹어서 살이 쪘나? 왜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 거야? 파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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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닥. 뿌이!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우리 뽀로로 놀이터에 엄청 신기한 친구가 놀러 왔다고. 어, 해리! 신기한 친구? 그게 누구야?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거 좋아하는 이 뿌이가 안 볼 수가 없지. 빨리 가보자. 친구들! 오늘 똘똘이 주스 믹서기로 만드는 거 재밌었나요? 이렇게 상큼한 주스도 만들고 딸기 바나나 쉐이크도 만들고 뿌이도 콩순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. 아, 그리고 중요한 사실! 친구들, 이거 진짜로 절대 먹으면 안 돼요. 뿌이랑 약속하기로 해요. 약속! 자, 도장도 꾹! 그러면 오늘도 즐겁게 봤다면 뿌이와 토이 좋아요도 꾹!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. 그럼 오늘도 친구들 화이팅! 안녕! 콩순이도 안녕!